오늘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하기 전에 특별히 이 가을에 어, 눈에 띄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신하는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어,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는 지난 주 중에 어, 주일날 산부여배 마치고 기차타고 청주에 가서 어, 주일밤부터 수요일밤까지 청주자연교회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그 중간에 강원도 정선에서 어, 우리 교회 주로 40대 목회자들이 모인 어, 신년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또 설교도 하고 또 후배 목사들을 격려하고 왔습니다. 부흥에 마치고는 바로 또 목포까지 기차로 가서 또 그곳에서 또 차를 타고 증도에 가서 어, 문중경 기념관에서 어, 72주기 어, 추모예배 추모사도 순서를 맡고 왔습니다. 어, 이런 어, 여정들을 통해서 어, 제가 좀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하고 온그 충주 자연교회 어, 목사님은 어, 그 동안 전화로만 통화하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다가 이번 부흥회 가서 처음 얼굴을 뵐수 있었습니다. 어, 그분이 부흥회 부탁을 하는 전화를 하면서 첫번 한신 말씀이 목사님,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 오시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어, 깜짝 놀라면서 아이 그러면 어 당연히 어 작은 교회도 가야지요 어, 부흥에 부탁하는 교회마다 제가 다갈 수는 없지만 어, 한 달에 한 교회 정도 어,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 이렇게 순서대로 일정만 맞으면 얼마든지 가서 부흥을 인도합니다 그러고 가서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 교회 예배실 사이즈가 우리 교회 오늘 권사회하실 702호 은혜로운 소 예배실 같은 그 정도 사이즈예요. 저녁에는 열심히 모았는데 한 30명 정도 모이셨고 또 새벽에는 또 작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모인 11년 된 개척한지 11년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 특별히 어떤 큰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것보다도 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요. 어, 성의껏 그분들에게 결례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더 말씀을 열심히 잘 전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삼각교회에서 2층에서 예배드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도 나고 또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안타까워하는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회 기간 내내 제 마음 속에 제가 이대현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단임 목회로서는 이곳이 저에게 첫 목회지인데 처음 이 교회 부임했을 때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긴장도 되고 그때의 그첫 마음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첫 마음을 초심이라고 그러지요.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초심이고 둘째가 열심 그리고 셋째가 디심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초심이랍니다.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에 그 목적과 열정이 담긴 초심이 계속 유지되어야 중간에도 계속되는 열정으로 열심을 낼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가면은 이렇게 더 힘을 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의 마지막 힘을 타게 하는 것이 역시 뒷심이라고 하는데 그뒷심을 발휘하는 게 초심이다 그렇게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초심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처음 품는 마음을 말하지요. 처음에 다짐했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심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초심은 뭐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심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위험한 때일까요? 무언가 된줄 알고 있을 때. 내가 무언가 된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다 이루었다,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초심을 잃은 건 아닐까? 여러분, 초심을 잃으면 가장 위험한 시간일 것입니다. 초심을 잃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교만입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었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타성입니다. 계속 해봤기 때문에,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눈 감고도 할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익숙해져서 성의 없이 그냥 하는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은 마음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렇게 제 자신을 쭉 돌아보면서, 어, 내가 초심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저에게 큰 숙제가 있다면, 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이 버거운 교단을 끌어가는 이제 부총회장 앞으로 총회장의 자리를 이렇게 지킴을 맡게 되는데, 어, 많이 바쁘고 또막 어,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저랑 25년째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목사로부터 25년 동안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심정은 어떨까 뭐 기대하는 게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시간시간마다 정말 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성이 정말 무거, 무서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깊이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 현대사회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실수하지 않고, 인생의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따로 내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짚어 보고, 또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이대로 갈 때에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신의 앞날을 짚어 볼수 있는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초심에서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 이대로 쭉갈 때에 5년 뒤 10년 뒤내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침 이번에 부흥회는 낮에 사람들이 모이질 못해서 낮에는 부흥회 인도하는 시간이 없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보고 싶었던 책을 갖고 가서 그 책을 또다 읽고 또 부탁온 밀린 원고를 또 쓰고 또 그러면서 어 시간을 내서 운동도 하고. 또 산행도 하면서 등산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생각 끝에 마지막 연결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의 끝은 감사였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봐주고 있어서 이렇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가 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행복한가는 그가 감사하는 깊이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얼마나 깊이 감사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길을 가는데 어린 두 아이가 아주 막 사이좋게 놀고 있어요. 예쁘고 기특해서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꺼내서 줬어요. 아침 사탕이 세 개밖에 없어서 그세 개를 주고 이제 사이좋게 놀아라 그러고서 갔어요. 근데 조금 가기도 전에 뒤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아까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던 아이가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키즈. 왜 싸울까요? 마치신 분은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드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자기가 두개 먹겠다. 자기가 두개 먹겠다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걸 본 아저씨가 속상해 가지고, 저 같으면 잘 타르고 하나씩 나누어 줄 텐데, 세개를다 그냥 뺏어갖고 가버렸어. 여러분,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환경에 따라 자지우지 되는 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은 제가 하나 가졌는데 내가 두개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 가질 테니까 네가 두개다 먹어 그때 찾아오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행복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끝이 감사로 연결되면 행복해집니다. 밀러의 말대로 그가 감사하는 깊이만큼이나 그는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또 스피러스 제이 히아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은 마귀의 유혹과 협박 때문입니다. 그 마귀의 유혹과 공격과 협박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말았어요.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말았어요. 그 뿐입니까? 몸에 아주 못쓸 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을 그냥 그릇 깨진 걸로 박박 긁어도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못쓸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아내가 힘들 때일수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당신 하나님 믿는 꼴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 꼴이 뭐냐 오히려 남편 욕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욕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욕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욕기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욕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이 상황에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그냥 자동으로 한게 아닙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하나님께 대들고 싶은 마음도 왜 욥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욥은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깊은 생각 가운데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 고난을 잘 넘었으면 내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잘못 반응하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 깊은 묵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욱하지 마십시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냥 대응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도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도 심지어 내게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내게 유익하게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요배 결론은 주신 이도 여호와이신데 주신 분이 도로 가져가겠다는데 거두어가시겠다는데 거두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시지 않느냐. 내가 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욕이 그 고난 중에도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22절 말씀 다시 띄워줄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욕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골로세서입니다. 골로세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세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그 골로세서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세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운 구절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난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너희가 듣고 받고 배웠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22절. 모든 사람에게는 유혹에 대한 미련이 있고 유혹에 대한 욕망이 있고 유혹에 따르는 욕심이 있지만은 그것 따라가다가는 썩어져 버린다. 나를 썩게 만드는 구습에 대한 유혹이 여전히 있지만,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 벗어. 벗어버리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건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저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자기의 죄씻음을 받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격할 때에" 내게 새로 시작하게 해야겠다고 하는 결심과 함께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마귀의 그러한 꼬임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해라? 입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입는 건 나의 의지적인 결단, 나의 의지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의 모습은 어떨까? 어떤 게 새로운 사람 삶의 모습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새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계속 그냥 띄어놔 주세요. 다 같이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도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면 늘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다섯 가지. 첫째, 극률. 이 극률은 공감 능력이에요.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어떻게든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인색하지 않는 마음,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해서 열려진 마음입니다. 그 극렬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두 번째 자비입니다. 그 극률의 마음이 태도로 나타나는데 그 자비는 부드럽고 아주 친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극률의 마음이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 겸손입니다. 나도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없는데.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더, 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온유. 그 극률의 마음으로 아주 부드럽게, 자비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태도. 그러면서 이 온유는 빡빡한 마음이 아니고 여백이 있는 마음. 여유가 있는 마음, 넉넉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자녀들의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가슴이 포근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회는 어쩌면 이 따뜻한 가슴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포근한 마음, 넉넉하고 여유 있음이 꼭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오래 참음입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극률이 여기고 그를 자비롭게 대하면서 겸손하게 그를 섬기고 도우려고 내 마음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그 너한테 어떻게 얼마나 잘해 줬는데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조차도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벼르려고 하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를 다 그냥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그리고 받아내는 마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는 대현 성길 께 성도 여러분, 이 격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중에 내게 부족한 마음은 뭘까? 내게 필요한 마음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은 이러하다. 13절 다 같이 보실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그만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상황을 고만 그만, 그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립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얼마나 참으셨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나,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나,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걸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나는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저 사람을 해도 너무했어. 나는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용서 안 하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서로 용납해라. 너나 나나.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피차 용서하라. 여기서 용납하다고 한, 용납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네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자신있고 자신있어서 이 당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양보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화가 많이 났나 보다. 충분히 이해해. 그래. 내가 다 받아 줄게. 이게 용납이에요. 이게 아에 코마이에요. 그리고 용서한다고 하는 건 카리주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봐 준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속상하면 그럴까? 나라면 더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참네. 안아주는 거, 복원하게 품어주는 거, 이게 카리주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용서는 사람의 차원이 아니에요. 말은 참못 들어지고 그래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부서지려고 하는 걸 온전히 묶어내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해요. 사랑은 깨지는 가정을 다시 묶어내는 역할을 해요. 사랑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막, 어? 흩어지려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계속 부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깊은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목사이지만 목회하다 보면 한대 지어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하세요? 저는 있습니다. 한대확 지어받고 싶어요. 그러나 지어받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도 못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힘들고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안 되겠다. 작정하고 새벽에 기도해요. 근데 주님께서, 야, 너는 얼마나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느껴지니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도 용서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쪼잔하고, 부끄럽고, 그때 비로소, 저절로 용서가 되더라고요. 의지적으로 용서해야지! 이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니까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이뻐. 여러분들이 이뻐 죽겠어. 이뻐.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다윗이 능력이 많았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심한 잘못을 저지른 부하가 끌려왔습니다. 임금님, 이놈은 목을 쳐야 될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장에 목을 치시죠. 그래? 이런 못된 놈.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 당장 목을 쳐라. 목을 딱 치는데 갑자기 잠깐 그런데 좀 기다려보자. 한번좀더 생각해보자. 생각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실수예요. 좀더 생각해봤더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다이사, 쟤는 네가 저지른 죄는 안 저질렀잖아. 다이사,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쟤는 죄도 아니다. 그 순간 다이사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지니까 너 앞으로 다시 이런 짓 할래 안 할래? 아, 절대 안 하지. 그래, 알았어. 내가 살려줄게. 그 사람은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데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은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다윗한테 생명 바쳐가며 충성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다윗의 성품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마음과 어, 오래 참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덧립혀서 용납하고 용서하면 그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받는 진짜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몇달 전엔가 이런 주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 영역의 복이 있지만 그중에 꼭 필요한 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느끼는 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마음의 평강을 느끼지 못하면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내진미 음식을 차려놨어도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입맛이 없습니다. 어거지라도 먹으면 그건 체해가지고 속에서 걸려서 썩어서 염증만 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 평강이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가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 그게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즉 말씀을 직전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행해진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피차 가르치며 이건 꼰대질한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가르치며 권면하며.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17절, 내가 무슨 수고를 하든지, 무슨 봉사라든지, 무슨 헌신하든지, 봐,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만큼 이루었잖아. 이게 아니라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 봉사도 쓰고도 내 지혜와 내 열정, 내 힘으로 하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 왜 다른 사람은 펑펑 도는데 나만 쓰고 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헌신하며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옥밖에 있는 사람에게 쓴 겁니다. 논리대로라면 감옥밖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감옥 안에서 고생이 많네요. 힘을 내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두바울이 보니까 자기는 감옥 안에 있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줄 모르고 피차 용서할 줄 모르고 극률보다는 아주 강팍하고 무례하고 거칠고 이런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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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해 가지고 5년 동안 오게 갇혀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을 잘알 겁니다.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용서하고 양자까지 입양했던 손목사님이 신사체배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입니다. 우리 반주 한번 준비해 줄래요? 그때에 사모님이 몹시 아프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사모님에게 쓴 손양원 목사님의 편지입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아, 아들 이름이 동인이었나 봅니다.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염천에 아주 뜨거운 여름날 말하지요. 이 같은 염천에 고열도 심한데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입니다. 그러나 신혜와 하나님의 사랑, 신혜와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 피고 새우는 양춘가절에만 신애가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에도,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가가 성숙하는 가을 9월에만 하나님이 있을 뿐 아니라, 한천 출배를 이루는 이 같은 영천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금전 옥루에서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수관도 아주 좁은 몇칸안 되는 집, 수관 두옥 속에 귀한 질고 중에서도 신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병고를 극복할 것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기보다도 여배 고난이 더욱 힘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여배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설로문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요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이에다 사람의 영화는 최후를 보아서 알고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남이 참다운 지혜겠나이다 안심과 희락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죽게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소아 1 8년8월1 8일 손양원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감사란 단어가 178번 나와요. 오늘 주보에 간질 넣어드렸어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주 동안 잠자리 주무시기 전에 오늘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한세 가지씩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 그 21가지 감사 중에 가장 정말 어 제일 좋은 것 한번 빨간 표시해서 내주시면. 그거 다 거두어가지고 또 다음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감사한 내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힘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요. 음.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연의 신앙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